안녕하세요. 오늘은 등산로 입구에서 시작을 합니다. 오늘 등산로 입구에서 시작을 하는 이유는 제가 기압계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. 이 기압계가 정말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무척 궁금해서 오늘 등산을 한 다음 등산로 입구, 다시 말해서 이제 아래쪽에서 이 기압과 산 정상에서의 기압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우선 기압계를 먼저 한번 보실 텐데요. 이 기압계는 아네로이드 기압계입니다. 지금 이제 현재 기압은 991.8 한3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이제 지금 표시를 해 놓겠습니다. 표시를 해서 물론 이제 또 영상을 확인하면 충분히 가능하겠지만, 그래도 이제 지금 표시를 해 놓고,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의심을 하실 겁니다. 아, 중국산을 사서 제대로 작동을 안될 수도 있겠구나. 근데 아래쪽을 보시면 이제 젊은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고가, 뭐 크게 고가는 아니지만 하여튼 실험 기구로서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성능을 발휘할지 궁금해서 시작을 합니다. 그러면 등산을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 올랐습니다. 조금. 한 50m. 근데 기압계를 보면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. 아, 조금 이제 의심이 됩니다. 그래도 계속 올라가겠습니다. 체력이. 까마귀 집이었습니다. 한 중반 정도 올라왔습니다. 근데 기압계의 눈금은 1도 변하지 않았네요. 이런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. 지금 이곳의 해발 고도는 250m입니다. 아까 출발 지점에 비해서 한 200m 정도 높아졌지만 기압계는 변화가 없네요. 왠지 메이드 인 차이나를 메이드 인 저머니로 둔갑시키는 것 같은 기압계네요. 그래도 조금만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. 해발 고도 299.6m. 요즘 핸드폰 어플은 아주 정확한 것 같습니다. 근데 비싼 돈 주고 산 아네로이드 기압계는 처음 출발할 때하고 변한 게 없군요. 반품을 시켜야 되겠습니다. 이렇게 고생하고 올라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. 아네로이드 기압계 7만 원 정도를 준것 같은데 고장입니다. 이렇게 확인을 안 해보면 우리나라는 정말로 나쁜 것 같습니다. 사람들이
경치만 보고 내려가야겠습니다. 그럼 과학 실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걸 반품을 해오면 다시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